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면 어쨌든 과거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서 있어요. 드라마 쌈 마이 웨이로 2017 KBS 연기대상 미니시리즈 부문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고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 이어 눈물의 여왕으로 돌아온 배우 김지원. 본격적으로 배우로 활동하기 전에는 가수 연습생 생활을 했고 2010년 광고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는 등 다양한 방면의 경험을 했는데요. 이건 별로라고 치부할 경험이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기억해 주시는 게 중요하죠. 김지원이 이런 연기자라는 걸 알려드리는 건 제 몫이고요. 그는 겪어온 캐릭터의 이미지가 쌓여 자신을 만든다며 지난 커리어가 모두 좋은 기억이었다고 말합니다. 작품 속 인물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용기를 얻으면서 성장한다고 말하는 김지원. 배우로 살아온 시간이 그에게 무엇을 안겨준 것 같냐는 질문에 극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농도가 짙어지고 그게 삶을 다채롭게 만들어준다며 일에 대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일하는 과정에서도 나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처럼 우리의 일도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과 맞닿아 있을지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